진짜 공주가 되는 시간. 공주학교 프린세스 아카데미. 공주님들 안녕하세요. 소피아예요. 안녕하세요. 서영 공주예요. 서영 공주님, 오늘은 공주학교에 다른 공주님들이 아주 많이 계시네요. 네. 어떤 공주님들이 있죠? 라푼젤 공주님. 그리고 엘사. 엘사 공주님. 이나 공주님. 이나 공주님. 신데렐라. 신데렐라 공주님. 벨. 벨 공주님. 안나. 안나 공주님. 백설 공주님. 오, 그런데 공주님 몇 분이 빠지신 것 같은데? 오로라. 아, 오로라 공주님. 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자스민 공주. 자스민 공주님. 뮬라. 뮬라 공주님. 그리고? 소피아. 소피아는 여기 있는데요. 여기 계신 공주님들로 소피아가 엑사야 공주님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다른 공주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공주님은 엄마가 매일매일 청소를 시키고 언니들의 짓궂은 구박에도 항상 밝은 미소로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아요. 과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 공주는 누구일까요? 신데렐라 공주님. 그럼 두 번째 공주님은요, 이 공주님은 아주 높은 성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예쁜 풍선들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 성을 탈출했어요. 머리가 아주 긴 이 용기 있는 공주님은 누구일까요? 라푼젤. 맞아요. 라푼젤 공주예요. 라푼젤 공주님. 네, 이 공주님은요, 동물, 사람 누구나에게나 친절하고 심지어 마녀가 준 독이 든 사과까지 물어서 잠이 들었어요. 누구나에게나 친절한 이 공주님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연 공주님. 우리 사연 공주님은 정말 공주님들에 대해 잘 알고 있네요. 우리 공주님들도 지금 잘 맞추고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이 공주님은요, 아주 무섭게 생긴 야수에게도 밥 먹는 예절, 그리고 왈츠를 추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야수를 항상 배려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준 공주예요. 배려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이 공주님은 누구일까요? 벨공주. 벨공주, 맞아요. 이 벨공주는 우리 서영 공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주님이죠. 응, 뒷구멍에 안 들어갑니다. 와, 벨공주. 좋아요. 오, 다섯 번째. 이 공주님은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음이 나오고요. 이 공주님이 잡은 곳은 다 얼어버려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얼어라! 이 공주님은요, 모든 세상을 다 얼려버리고요. 울라프라는 아주 귀여운 친구도 만들었어요. 이 공주는 누굴까요? 엘사. 엘사 공주님, 맞아요. 자, 엘사 공주님도 한번 자리에 놔볼까요? 이 공주님은요, 바닷속에 살고요, 되게 예쁘게 헤엄을 치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님을 보고, 나도 저 땅에 가서 살고 싶어.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이 공주님은 누구일까요? 이나 공주. 이나 공주님,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공주님은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공주님이에요. 같이 눈사람 만들래,
하면서 언니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언니와 함께 노는 걸 좋아하는 이 공주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안나 공주님이에요. 잘했어요. 와. 안나랑 엘사랑 똑같다. 안나랑 엘사랑 똑같아요. 오, 우리 서양 공주님은 정말 공주님들에 대해 잘 알고 있네요. 박수! 이렇게 다양한 마음을 가진 공주님들이 계시네요. 그럼요, 우리 서양 공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공주님이 되고 싶으세요? 벨공주. 누구나에게나 배려심이 많은 공주가 되고 싶으세요? 소피아는요, 엘사 공주님처럼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싶어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소피아는요, 동물들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피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요, 소피아는요, 누구나에게나 친절한 백설공주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어요. 또 우리 서양공주님은요, 어떤 공주님이 되고 싶어요? 아, 라푼젤공주. 우리 라푼젤공주는 아까 마음이 어떻다고 했어요? 착하다. 착하고 그리고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라푼젤공주가 되고 싶어요? 우리 서양공주님의 꿈이 뭔데요? 오랫동안 사는 거. 오랫동안 사는 거.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서양 공주님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밥 잘 먹어요. 밥도 잘 먹고요. 밥도 골고루 잘 먹고요. 또? 몰라. 모르겠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소피아는요. 안나 공주님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즐겁게 놀 수 있는 공주님이 되고 싶어요. 응. 우리 사연 공주님은요? 엘샤 언니. 엘사 공주님. 엘사 공주님처럼 마법 걸고 싶어요. 엘사 공주님처럼 어떤 마법을 걸고 싶어요? 아우르. 엘사 공주님처럼 모든 걸 얼려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자, 서양 공주님이 엘사 공주처럼 모든 걸 얼려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피아를 한번 얼려보세요. 네, 얼려보세요. 네. 우리 공주님들은 어떤 공주가 되고 싶나요? 댓글에 내가 되고 싶은 공주를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아름답게, 친절하게, 밝은 미소로 안녕!